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우리 지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시공간의 이 세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 그런다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다 그랬죠. 제3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들이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발음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근데 그 자음만 읽으면 우리가 야훼 그렇게 읽는다 그랬고, 또 왜 우리 말에는 여호와라고 읽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늘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 완곡어법으로 썼습니다. 하늘, 근데 복수로 썼어요 항상. 하늘들의 나라, 헤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들의 나라, 복수 형태로 썼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천국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듯이 천국을 마치 죽어서 우리 영혼만이 가는 어떤 저 하늘에 있는 나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사탄이 이 인간,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죄로 파괴시켜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 오셨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추구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 악의 세력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켜. 예? 그래서 그 사탄의 무리들,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장시켜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특별히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면서 특별히 마르틴 루터의 이 구원론, 이 구원론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함,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된 거예요. 개인 구원.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카톨릭의 공로주의의 잘못된 구원론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위대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지만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 지나치게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축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좀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그래서 18세기 오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떤 나라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이 유럽에 이제 이 라카츠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칼바르트도 좀 기여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이 영생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썼지만은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별로 이제 그런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우리 사도신경도 이제 암송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건너뛰어.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하면은 앞에 한 두 장, 그 다음 뒤에 한 두세 장을 빼고 중간에 한 20여 장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사실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조금 보완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더 궁극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죄가 관영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해 속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그 부분을 가르치지만은 로마서 8장을 가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새롭게 하고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로마서 4장까지만 강조한 거야,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8장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인간의 죄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 의해서 이 죄가 확산돼가지고 어떻게 다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그 구원 사건을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가 통치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왕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은 온 우주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는 그 백성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우리 복음을 너무 축소시킨 거예요. 개인 구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사회적인 차원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누룩 비유에서 그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뭐 사랑, 정의, 평화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약화됐어요. 많이 약화됐어요. 오직 개인 구원, 영혼 구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곱 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일곱 개 비유. 제가 새벽 기도 때 조금씩 이제 간단하게 가르쳤는데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양파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양파. 양파는 어떻게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까나 가잖아요. 그러면은 속에 이제 알맹이가 하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가 1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로 집약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집약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 자, 이 말씀 각각의 비유, 이 일곱 개 비유들은 천국의 특성들을 다 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자, 오늘 이제 본론을 말하면은 본문은 오늘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명에 대한 말씀.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 그랬죠. 그럼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뭐 다 모르죠.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는 몰라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우리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게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점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왕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게 겨자씨비유는 작은 거잖아요. 한 분으로 시작이 됐고 그 나라가 이제 확장이 돼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작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겨자씨가 돼야 하고 하나는 누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는 겨자씨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룩이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겨자씨가 돼요. 겨자씨는 아주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씨들 중에 하나라 그래요. 뭐 저도 하나 이렇게 누가 줘서 받아봤는데 진짜 훅 하면 날아가 버릴 그 조그만 씨인데 오늘 뭐라 그래. 그 씨가 이제 확 해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라고. 자,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은 뭐냐? 뭐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과정, 논리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겨자씨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확장돼 가느냐? 선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돼 가요. 왜 그러는가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또 하나는 누룩. 누룩은 제자도입니다. 우리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탄의 나라를 점점 살아갈 그 모습이 바로 사탄의 나라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점령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돼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좀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부터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 만물, 온 우주라 그랬어요. 우주. 생각을 잘못 가지면 안 돼요.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자꾸 잘못돼서 관념을 심어줘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어디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걸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헬라의 이단들. 예. 자, 천국은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 자라면은 무려 25피트까지 자란다래요. 1피트가 몇 센치입니까? 예? 30.2, 3cm 돼요. 30cm라고 잡으면은 몇 미터까지 자라? 한 8m까지 나무가 자란다 그래요. 이 작은 씨인데 저도 누가 줘가지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어. 보여주러 붙여놨다가 스카치 테이프 띄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씨가 8m까지 자란다. 그래서 그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보일랑말랑한 씨인데 그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이 이미지를 뭐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그렇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커진다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작동하고 확장되는 그 방식이 그렇게 되는데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겨자씨는 뭐냐? 어떻게 그렇게 작은 씨가 크게 된다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바로 선교, 천국의 선교적 측면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우선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예? 죄악과 불법으로 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 그 겨자씨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는 생명 있는 겨자씨인 거죠. 이제 그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로 있지 않고 지금 2000년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천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됐다. 예?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겨자씨가 아니라 산 겨자씨. 그 겨자씨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밥 먹을, 마가복음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세례 요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사도 요한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집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가르침을 받고 새벽까지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 그래서 거기서 아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안드레와 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 겨자씨가 조금 잘한 거죠. 예? 그 잘한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제자들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셔서 중요한 거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더 많겠지만은 그럼 이제 13명의 겨자씨가 된 거지. 예? 겨자씨가 13명이 됐어.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내보낼 때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요.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명은 핵심적인 제자고 70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2명씩 2인 1개조로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이제 마을로 다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70명이 된 거죠. 그럼 제자까지 83명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120명이라 그랬어요. 120명의 겨자씨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들이 전도해가지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3천명, 5천명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살아있는 겨자씨들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 겨자씨는 작은 채로 있지 않고 생명이 있는 게 막 꿈틀꿈틀 막 자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겨자씨면 한 사람으로 있지 않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어요. 겨자씨는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와요. 얘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무가 더 자란 거죠. 예? 더 자란 거예요. 더 자랐다고도 볼 수 있고 겨자씨가 많아졌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생명 있는 겨자씨죠. 작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 선교 그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선교로 이제 나가는 거죠. 바울이 한 사람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전염된다 그랬어요. 저놈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면서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바울을 보고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 저놈만 갔다면은 저놈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라는 전염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 부러운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중해 전역을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 심장부까지 나중에 저 스페인까지 예?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AD 4세기 오면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이제 로마 제국이 AD 5세기 오면 저 북방에서 내려온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은 이제 여러 민족을 통칭하는 말인데 게르만 민족 중에서도 롬바르도족들이 이제 이탈리아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로마가 다 망하게 됩니다. 478년인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로마가 다 망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게르만 민족들 그 무식한 이제 로마 사람들 그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영어에 바바리안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바리안 야만인들. 예?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섭리 참 묘하죠. 그들이 칼로 다 로마를 점령한 것 같았지만은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점령이 돼. 로마의 교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유럽이 다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 유럽이 다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카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종교의 자를 위해서 저 미국 땅으로 이제 예? 메이플라워를 타고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땅으로 막 건너오게 되잖아요. 미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가 우리 조선 말에 저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에 막 불타는 살아있는 겨자씨들이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 살아있는 겨자씨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불과 한 150년 만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 큰 나무가 됐죠. 이 겨자씨가. 또 이 대한민국의 예?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또 성도님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저 세계 각지로 다 가서 지금 복음 전에 이따 이제 우리가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성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각 교회마다 살아있는 겨자씨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겨자씨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묻혀지면 자라게 돼 있어요. 큰 나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자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작은 겨자씨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막 자라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막 예? 여러분 하나로 맺어진 막 사람들이 또 큰 나무를 이루고 성경 겨자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작동한다. 이와 같이 확장되고 이와 같이 부흥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겨자씨의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신 것처럼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겨자씨 사명을 마지막으로 준 게 뭐냐면 전도의 사명이다. 전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 그랬어요? 가라랬잖아요. 가라고.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힌두교처럼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 힌두교예요. 물론 기독교에도 개인 경건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가야 돼요. 기도는 기독교는 다이나믹한 종교예요. 성령님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셔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에게 가지 않는데 저 미국의 선교사들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조선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럼 27살 먹은 두 청년이 맨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마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지금 천국에서 제 설교 들으면서 저 목사님 내 얘기 해주시네. 땡큐. 그러니까 땡큐. 27살이었어요. 그때 그 청년들이 배를 타고 부활절날 아침에 저 제물포항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도착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 저 다리 건너가면 양화진에 써 있습니다. 돌에다가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그걸 읽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이것도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원래 교회는 가는 건데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 크게 져놓고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른 목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이사 와서 뭐 집이 갖고 와서 올 수 있겠지만 오는 게 아니라 가야 돼. 돌아다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시작했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성경부터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은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존적인 의미도 있다 그랬죠. 지리적인 의미로는 땅끝이에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을 스페인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해 스페인까지 간 것이고, 또 실존적인 의미는 정말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당하고 이제 내일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희망을 잃고. 그것도 땅끝이에요 여러분. 가라 그랬을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겨자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만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오라,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 거 화려하게 지어놓고 와라. 그렇게 해서 몇몇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저쪽 교회는 일로 이동해 오는 거지. 이게 복음의 전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교회 잘 짓고 재료 있고 뭐 콘텐츠도 많고 뭐 목사 좀 능력도 있고 근데로 다 이렇게 몰리 쏠림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저 분당이나 뭐 이런 데 큰 교회가 세워질 때 개척교회 한 50, 60개씩 없어졌어요. 다 걔는 없어지고 이렇게 물론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와, 다 우리 교회로 와라 크게 져놓고 다 우리 교회로. 물론 그래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야 돼. 가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겨자씨가 돼서 가서 작은 겨자씨로 주님과 오실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또 교회론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론적으로도 맨 처음에 딱 보면은 우리나라도 개척할 때 목사님하고 성도님 몇 분하고 모여서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작은 겨자씨였지만은 그분들이 산 겨자씨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교인이 와서가 아니라 전도해서 저 사탄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부흥이 되고 우리 아이온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기 또 새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텐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가 되라. 이게 우리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 사명 잊지 마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 두 번째는 누룩.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탄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백성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의 나라는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다 사탄의 백성들이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라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동해서 확장되고 커진다는 것은 선교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누룩은 제자도의 사명입니다. 제자도의 사명. 이제 누룩이 밀가루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잠시 후면 어떻게 돼요? 누룩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의 본질을 변화시키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밀가루에다가 그때 누룩이 베이킹 파우더 맞죠? 베이킹 파우더. 그걸 이제 딱 물에 섞어서 넣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아랫목에다 놓으면은 좀 이따 보면 이게 이제 막 이만큼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걸 띄워서 이제 거기다 안고는 뭘까요? 그래야지. 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 밥하는 데다 같이 넣으면 이게 찐빵이. 그때 뭐 호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찐빵을 만들어서 먹었죠. 그러니까 이 누룩의 사명은 겨자씨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밀가루라는 세상에 밀가루라고 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로 오염된 그 세상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사명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도의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사명. 그래서 사탄의 통치, 사탄의 그 사악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고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고 평화가 통치하는 나라고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죄 때문에 다 파괴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의로운 나라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를 싸움과 전쟁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천국 백성들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누룩이 되는 겁니다. 누룩이. 어떻게 누룩이 돼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예?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정직하고 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불화, 다툼, 전쟁, 갈등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 성프란체스코의 그 기도 유명하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갈등을 조장하는 자는 무슨 명분으로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평화를 이루고 음란과 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이 문화, 이 타락하고 추악한 문화를, 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만큼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 작동하던 하나 이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고 점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그 미움과 증오의 사탄의 나라를 점령에 들어가서 확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전쟁하고 갈등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화평을 실천하면 그만큼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불화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던 사탄의 나라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 문화, 뭐 문화, 예술, 음악, 뭐 영화, 뭐 소설, 만화 다 들어가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때에 그 음란과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던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고 점령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 누룩의 사명이에요. 누룩의 사명. 근데 제자도의 사명은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이 후자를 많이 강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개인구원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너무 이렇게 떨어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언제 교회의 빛이 되라 그랬나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누룩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따라 살아요? 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산 누룩이 돼서 주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겨자씨 사명을 주셨어요. 겨자씨 사명.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겨자씨 사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제자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갈릴리 마을 다시 오겠어. 처음서부터 이게 맥이 빠져가지고 드럼을 치시고 다시 한번 해.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데 만족하는 신앙으로 축소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맡기신 사명, 겨자씨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새로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텐데 주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생명 있는 겨자씨가 돼서 복음 들고 가서 올 한 해는 내가 반드시 한 명이라도 등록시켜 이 아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나를 써주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누룩으로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